지인을 통해서 혹은 TV를 봤는데 홈쇼핑을 보고 나서 욱하는 심정에 자극적인 문구 때문에 절대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치아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저 보호망이 한 달에 몇백 건 이상 판매를 하면서 정말로 누적 가입자 수 그리고 보험 청구한 횟수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아보험을 저를 통해서 가입을 하셨고요. 보험금 청구 또한 원활하게 보험금을 잘 지급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저 보호망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릴게요. 자,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인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혹은 내가 치아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했던가 아니면 쉬는 날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어떠한 자극적인 문구 예, 홈쇼핑에서 임플란트 시 200만원 보장 크라운 시 50만원 보장 얼마 보장 이런 식으로 어떠한 자극적인 문구 때문에 욱하는 심정으로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입하시면 절대 후회한다, 개피 본다라고 저 보호망이 누누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일단요, 치아보험은 저 보호망은 내가 1년이나 2년 이후에 전부 다 리모델링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 하에 미리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 임플란트 시에는 최대 500만원 그리고 크라운 시에는 무려 14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한데요. 흔히 보통 병원비는 우리가 임플란트나 100만원 정도 나오고요 크라운 시에는 50만원 정도 나오니까 남은 차액은 본인 용돈으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자극적인 문구 때문에 홈쇼핑에서 가입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희한테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에 어떠한 서류, 어떠한 질병 코드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그 담당 설계사한테 전화하면 뚜뚜뚜 고객님 죄송해요 제가 퇴사했어요. 왜냐면 홈쇼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직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공부해서 청구하고 요청을 해야 된다. 세 번째, 보험금 청구 시 조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대처하고 어떻게 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노하우에서 모르기 때문에 유튜브를 봐서 저 보호망한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가입을 안 했다 할지라도 보호망님 도와주세요. 잘 되면 사례비 혹은 보험 몇 개 가입할게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시간이 되면 많은 분들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 보호망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치아보험은 막연하게 가입하면 나중에 손해볼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손해보는 게 뭐 5년이나 10년 동안 막연하게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 내가 5년 10년 동안 치과 간 적 없고 차라리 그 돈을 아니면 보험료를 모아서 적금 부고 차라리 나중에 목돈이 깨질 때 치과 치료비를 쓸 걸 그렇게 후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아보험 5년 10년 납입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년 2년 이후에 치과 치료받고 보험받고 해지할 생각으로 가입을 하시고 나중에 5년 지나면 또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가입하고 또 보험 청구하고 해지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보험이나 암보험처럼 뭐 20년나 80세 100세 만기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솔직히 치과 치료 많이 안 받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검진만 받고 스케일링만 받아도 충치나 잇몸병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한 번에 가서 치료받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가면은 목돈도 안 깨지고 임플란트나 크라운도 안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가시되 나중에 뭐 안 가시거나 치아한테 안 좋으신 분들은 치아보험을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중복해서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치아보험 막연하게 가입하지 마시고요 계획적으로 가입해서 나중에 많은 이익을 누리자.